네, Forever With You라는 경음 음악곡인데요. 자, 위에는 알토고, 밑에는 테너 악보입니다. 자, 요거를, 그러니까 1950년대, 70년대, 그때 트로트 발라드 심하게 변화시키고, 리듬도, 멜로디도 많이 변화시키고, 테크닉도 많이 쓰던 그 시대의 곡을 연주함으로써, 그거를 절제하면서 현대 발라드까지, 그리고 테크닉, 그리고 어프로치들이 어떻게 꾸며지는지, 어떻게 음들이 변하는지, 이런 걸볼수 있기 위해서 이 곡을 선택한 거예요. 그냥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. 자, 원곡은 이렇습니다. 자, 선입 후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아이고, 이걸로 누르면 안 되겠네. 단디다, 다으다. 자, 이 흰박에, 첫박에, 또 긴박에, 정박에 딱 떨어지지 않게 백수피박하시라 그랬고, 먼저 들어가고 나중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죠, 그죠? 먼저 들어가서 나중 나오면은 느긋한 느낌이 나요. 그래서, 시도레, 레를 이까지 끌고 오고 여기서 라 솔을 내는 거죠. 그냥 이렇게. 또는 텅잉을 한개더 넣어서 텅잉은 꼭 뒤에 다 뒤에 깼어요. 앞에 건약하고. 그렇게 되겠죠. 그냥 해야 될게 많죠.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글벤이나 뭐 이런 꾸밈표가 이렇게 있는데 휑 힐을 내게 해서 우리가 스쿱 쓰는 건다 써야 돼, 그죠? 피솔 피솔 뭐 파솔 파솔 쓰든지 어쨌든 간에, 그죠? 밀어서 백수 피박했어요. 그러니까 그래? 텅잉도 많이 넣고 콩나물 길이도 페이크했고 그렇죠? 콩나물 개수도 더 넣고 그렇죠? 그리고 비브라토 여기서 합계 굉장히 많네 그죠? 가만있어 봐요 종이가 악보 그려드린 거 있죠? 그거를 한번 봐야겠는데 보고 해야겠는데 어쨌든 그냥 요 첫머리 나가볼게요 스쿱 끌어올 만듦 이래 그냥 레에서 레를 길게 하다가 다운을 시키고 디다 레미파솔라 시도도레 솔솔 이렇단 얘기죠. 솔에서 그냥 시를 끌고 가요. 아, 원래는 이럴 거예요. 참 지저분하게 막 크로매틱을 많이 넣었어요, 그렇죠? 일부러 지저분하고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. 이게. 두 마리로 일단. 조금 이리저리 바꿔볼게요. 지금은 도를 길게 했어요. 레를 두개 하고
어프로치를 밑에 거 쓰고 위에서 쓰고 해볼게요. 그래서 운지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시도레소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어요. 이걸 이만큼 소리 나고 비브라 타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또 애절하게 하려면 짧게도 할수 있어요. 게임이라 할수 있죠. 그렇죠? 시도 도샵 레레 솔 반음계를 넣어서 피싱음을 넣어서 부드럽게 들리고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죠? 이걸로 한번 꾸며볼게요. 그냥 깔끔하게는 이건데 시도레를 했어 지금. 어 백수 피박하려면 돌을 늘리든지 시시를 하는데 시를 짧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. 지저분하게 하나 두 개를 해봤어요. 100번 불면 100번 다 다르게. 포에브 위드 유 앞부분이었어요.